와. 맛있겠다. 아가 너무 연한 데가 많아서 이렇게 얼음에만 넣어주세요 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쁘다. 지나치기 참 힘든 빈티지 가게. 이거 지금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가격이 좀 너무 싸다. 뭔가 나만 이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비건이랑 올간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음식이 되게 신기해요. 술 같은 거. 어때 커피 괜찮아? 약간 좀 루미한 스타일. 아주 묽은 분유 있지? 분유 맛이 살짝 나. 그리고 분유를 아주 이렇게 우유를 되게 많이 이렇게 섞어서 라벤더 한 스푼 살짝 넣은 느낌. 말차 맛이다. 이 맛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그 맛이 있어. 그치? 저기 그 맛이 이렇게 딱 잡아야 돼. 근데 여긴 비건빵 좋아하면은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다 세 명도 배터리 가서 걸고. 없어. 끝. 집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영국이 물이 조금 안 맞아서 마지막에 샤워기로 해주던가 생수를 아주 살짝만 해주면 조금 확실히 트러블이 좀 덜한데 좀 이틀 안 했더니 여기 조금 뭐가 났어요. 그다음 요즘 이거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인니치 에센스라고 써있는데 약간 가벼워. 가벼운데 쫀쫀해.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찐득하지도 않아서 왜 끈적거리는 그런 질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바르는데도 흡수가 잘 되지만 이 안에 깊숙한 곳에 좀 수분감이 좀 채워져서 꿀광. 이게 꿀이어서 꿀광 같은 느낌이 드나? 이번 여행 와서 계속 이거 썼는데 좀 보이시죠? 이만큼 쓴 거. 너무너무 잘 가져왔어. 저는 이거를 약간 이런 데 간지러운 데들까지 좀 발라주면 좀 확실히 좀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간지러운 날에는 이거 해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미 세개 써가지고 이거 하나 남았어. 조금 이따가 씻어야겠어. 얼굴이 좀 간지러워가지고 먼저 세수부터 했어요. 내일은 어디 갈 거냐는 지금 고민 중이야. 여행 갈땐 피해 성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 관계로 사실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계획은 많았어요. 지금 나의 계획은 7시에 일어나는 거였는데 9시 일어나서 지금 10시가 됐어요. 지도를 봐야 되니까 잠깐 끌게요. 우와. 예성아,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싱싱싱 두리며 예수.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신기하지 않아? 저녁에는 컵, 컵 같은 곳이고 낮에는 맛있겠다. 어제 이게 필요했는데 그 피자 먹을 때 맛있겠다. 아까 그 이렇게 있었던 자르미 이렇게 여기다 가려고 했는데 아 벌써 갔어. 우와 작은 거야. 아 너무 맛있었는데 아직 음식은 안 나왔다. 난 슈퍼를 재밌어 하니까. 우와 이렇게 원하는 곳 다 먹었어요. 우와 나 이런 거 사고 싶다. 우와 바디워시도 돌아갈 수 있고. 와 맛있겠다. 되게 얇게 벗어날 수 없어. 와, 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된다고. 탈출. 아, 내일 다시 올게. 여기가 황실에 들어가는 그런 식재료들을 납품하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것도 되게 너무 좋고
선물 사기도 너무 좋아요. 다들 어디 가나.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런 거 세 개 한 명씩 나눠 괜찮겠다. 여기 이런 초콜릿은 유명한 거. 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좋은 게 시트가 좀 도톰한데 굉장히 잘 밀착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안 말라. 오늘 제가 또 하이드파크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갔다 왔지 않아요? 꼭 해줘야 될 것 같았어. 목도 나온 거. 좀 더. 내가 프로폴리스랑 잘 맞나 봐. 프로폴리스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민감한 피부에도 좋거든요. 머리말 해러 가야겠다.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촉촉하네. 아쉽다. 이만큼 남았어. 다리 또 바르고. 맞아. 오늘은 로션 안 바르고 이렇게 그냥 자야지. 우와, 손바닥 봐. 번쩍번쩍. 보는, 우와, 진짜 번쩍거린다. 아, 이거 손팩해도 좋겠다.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진짜 팩은 필수템인 것 같아요. 네, 만나요, 여러분. 굿나잇. (목소리) 지금 내 앞에 우와 런던 아이가 있다. 이게 너무 크게 찍히는데? 이만한데?